코스피가 기관의 매수세 강보 합선에서 마감했고 지수는 2020선에서 장을 닫았습니다. 전문가들은 경기 침체 우려가 줄어들며 신흥국 주가지수 회복에 우호적인 영향을 줬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의 일자리 지표가 시장의 최적지점인 스윗스팟을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경기 침체를 걱정할 정도로 나쁘지도 않고 금리나 기대를 꺾을 만큼 좋지도 않은 적당한 취업자 증가폭에 뉴욕 증시는 환호했습니다. 국공채 가격이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미중 무역협상 기대감과 미국의 양호한 고용지표, 기업들의 이익 개선 가능성 등 경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나타나면서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채권 가격이 떨어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7년간 발생한 피싱 사기는 16만 3,664건으로 총 1조 7,390억 원의 피해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정무위 장병환 의원이 공개한 경찰청 집계 자료에 따르면 하루 평균 64건과 7억 원에 가까운 피해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MTN 머니더블유 선소미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영균 전문가, 최영동 전문가 자리에 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주식시장의 명암을 가려보는 시간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싸 인싸 진행해 보도록 하죠. 이하성 캐스터. 네, 한 주의 시작 월요일 밤입니다. 오늘 정도 잘 대응하셨나요? 오늘 어떤 이슈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면서요. 내일장 투자에 대한 지혜 좀 모아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증시 웃게 할 수 있었던 인싸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오늘장 제약바이오주 섹터 안 짚어 넘어가기엔 좀 아쉽습니다. 그동안 연이은 악재로 인해서 쭉쭉 신뢰를 잃었었던 바이오주들이요. 이번에는 좀 날개를 단 것 같기도 합니다. HLB, 신라젠, 헬릭스미스 모두 좋은 소식 갖고 있죠. 악재가 나올 만큼 나왔고 주가도 많이 빠졌기 때문에 호재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건데요. 투자 상황이 개선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종목별 이슈들 잘 살펴가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간만에 좀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기추가 주목되는 바이오주 첫 번째 인사 소식으로 짚어봤고요. 이어서 다음 인사 소식 넘어갑니다. 자, IPO 시장 사실 좀 꽁꽁 얼어붙었었는데요. 간만에 정말 오랜만에 봄바람이 부는 것 같습니다. 자, 대여급 상장이 좀 몰려있다라고 해요. 롯데리츠를 시작으로요. 하반기에 좀 대여급 상장이 몰려있고 대여급 종목뿐만이 아니라 중소형 기업들의 종목도 IPO 시장에 문을 두드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IPO 시장이 오랜만에 붐비는 모습인데 이렇게 시장은 공모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개선되면서 남은 4분기 동안 상장 종목의 수가 좀 더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고 합니다.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우리 시장을 아플싸 좀 아쉽게 했었던 아싸 소식으로 넘어갑니다. 첫 번째 아싸 소식입니다. 화장품 관련해서요. 화장품 ODM 관련주들이요. 매출 부진의 늪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증권가에서도요. 목표 주가를 좀 밑으로 내리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사실요. 이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주가가 지난 3월에 비해서 반토막이 났고요. 한국콜마 불매운동 타격에 이어서 목표 주가도 29% 내린 4만 8천 원 정도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화장품 완제품 수요 자체가 좀 떨어지게 되면서 실적 부진이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이 부분도 역시 잘 대응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아싸 소식입니다. 4개월 만에 좀 반토막이 났습니다. 비트코인 급락에 따라서 관련주들이 역시 오늘 좀 약세를 보였는데요. 올해 6월 14,000달러까지 올라서 회복세를 보였던 비트코인 시세가요. 10월 들어서는 7,800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급락의 원인으로는 두 가지 추측이 나오는데요. 먼저 비트코인 선물 거래소가 열렸으나 거래량 저조로 좀 실망감을 안겼고요. 또 국제회계기준 해석위원회가 비트코인 등의 가상자산을 금융자산이 아닌 무형자산이나 재고자산이라고 결론을 내리게 되면서 투자 심리 자체가 좀 위축이 됐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까지 아싸 소식 짚어봤습니다. 오늘장 아싸 인싸 소식이었습니다.
네, 아싸인싸 소식 잘 들었습니다. 전문가님들의 의견도 여쭤보도록 할게요. 먼저 강영균 전문가님, 이 중에서 눈여겨보신 이슈 무엇인지 궁금한데요. 예, 제가 눈여겨본 이슈는 봄바람 부는 IPO 시장 대여급 상장 줄대기, 드디어 침체 끝인가라는 기사에 주목해봤는데요. 네. IPO 시장이 그동안에 좀 침체기였던 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는 한 78곳 정도가 상장한 것에 비해서 올해는 41곳밖에 상장하지 않았고, 그 41곳 상장한 그 종목 중에서도 27개 회사 정도가 공모가에 하회하는 부분을 하면서 되게 좋지 않았던 모습인데, 10월 달에 시작을 해서 11월 달에 지금 이제 앞으로 있을 시장에 하반기에서 14곳 정도가 추가 상장을 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면 한 55곳, 그 다음에 연말까지 하게 돼서 한번 연평균치 한 70곳 정도가 상장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고요. 지금까지 IPO 시장이 안 좋았던 이유는 이제 미중 무역 분쟁과 미국 장단기 금리 역전 등에 따른 악재에 따른 증시 침체로 기나긴 이제 혹한기를 맞이했었는데, 이제 그런 것도 좀 떨쳐내고 이제 그 미중 무역 분쟁에 따른 협상도 다음 주에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10일, 11일에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긍정적인 여파에 대한 시장의 뭐랄까 따뜻한 걸음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좋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피에 상장하는 롯데 리츠 같은 경우는 그 회사 명에서 알다시피 리츠, 그 부동산을 투자하는 회사이긴 한데, 앞으로 좀 이게 그 뭐랄까 큰 배당, 고배당에 대한 그런 기대감 때문에 시장에서 좀 각광을 받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우스라는 회사는 이제 장외 시장에서 크게 올라온 종목인데, 상장 대비 한 두 배 정도 올랐고, 이게 이제 올해 한 11월 달에 상장하게 되니까 이것도 좀 이렇게 귀추가 주목되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제 하나 시스템이라는 종목인데, 이거는 이제 방위산업 종목이긴 한데, 이게 이제 지금 시장에서 한 1조 원 정도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좋게 보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좋은 종목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에 상장하는 종목 중에 라온피플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 역시 앞으로 좀 좋아지는 자동차 업종에 좀 좋아지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 역시 주의깊게 봐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상장하는 종목들을 되게 중요하게 봐야 될 그런 부분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관이라든지 개인 청약자의 그런 청약률이라든지, 그리고 그다음에 보호에서 물량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주의 깊게 살펴보신 다음에 좀 보수적인 그런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상반기, 작년 하반기에도 봤다시피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상장했을 때 아무리 평가가 좋았던 회사라도 처음에는 많이 조금 올랐다가 쭉 하락했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오는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조금 보수적인 접근하시면서 좀 호흡을 길게 가져가신다면 좋은 투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동 뉴스를 뽑아봤습니다. 네, 그렇군요. 인싸 소식으로 IPO 시장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올해는 IPO 시장이 침체기였죠. 하지만 대여급의 이제 상장 예정 기업들이 다수 있고, 이때일수록 특히나 더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최용동 전문가님의 의견도 궁금하네요. 어떤 뉴스에 집중을 하셔서 보셨을지 궁금한데요. 예, 그렇습니다. 자, 오늘 조금 다른 종목군들 대비해서 상당히 좀 암울하게 움직였었던 종목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화장품 ODM 관련 좀 매출 부진, 목표 주가 하향이라는 좀 기사가 네. 좀 눈에 들어왔는데, 일단 오늘 전반적으로 화장품주들에 대한 움직임도 그닥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좀 보시다시피 중국의 광군절이라든지 국경절이 딱 오게 되면은 사실은 가장 먼저 움직여주는 종목들이 전통적으로 화장품 주들에 대한 움직임들이었는데, 올해는 그러한 움직임들이 상당히 좀 이렇게 다소 낯선 그런 이제 환경이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현재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휴장이 좀 들어가면서 이런 이제 휴일 부분들을 상당히 좀 잘 진행을 시켜주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 좀 화답할 수 있는 중국과 관련된 종목군들이 그닥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부분들도 올해 화장품주들을 보는 데 있어서 좀 뭐라고 될까요? 좀 관심 있게 지켜볼 수 있는 요소들이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그러한 부분들을 좀 이렇게 움직이지 못했던 발목을 좀 잡았던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일단은 3분기 예상 실적에 대한 부진에 대한 전망들인 것 같습니다. 자, 10월 달 들어서면서도 본격적으로 이제 실적 시즌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주가 업종에 대한 성장 흐름들보다는 오히려 확인을 하고자 하는 심리 자체가 좀 강하다. 그만큼 실적 자체가 좀 안 나와준다, 안 나와줄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그러한 이제 시장에 대한 기대 심리 부분들이 반영이 되는 섹터라든지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움직이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엎친 듯 엎친 격으로 일단은 실적 자체가 안 나오다 보니까 수급에 대한 부진 부분들도 상당히 조금 주가를 힘겹게 하는 두 번째 요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일단은 하반기에 적어도 이제 3분기 실적은 좀 확인을 하고 매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죠. 뭐 한국 콜마라든지 한국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 여전히 지금 하반 경직성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3분기 실적을 좀 확인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다고 되면 우리가 매수 타이밍으로 좀 잡아야 될 부분들은 3분기 실적을 확인을 해준 이후에 4분기에 대한 수요 부분들이 과연 살아날 수 있느냐, 연말 소비 부분들이 살아날 수 있느냐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하면서 매매를 해보자라는 의미에서 오늘 아싸 소식으로 화장품 주들에 대해서 한번 잠깐 짤막하게 말씀 좀 드렸습니다. 네, 최영동 전문가님은 아싸 소식 꼽아주셨네요. 화장품 ODM 관련주들의 매출 부진 이야기해주시면서 하반기에 실적이 개선된다면 그때 접근해볼 것을 또 추천해주셨으니까요. 전문가님 조언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싸 인싸 소식 짚어봤고요. 이어서 투데이 핫 종목도 살펴봐야죠. 이하성 캐스터. 네, 오늘장을 뜨겁게 달궜던 투데이 핫 종목 다섯 가지 골라봤습니다. 아, 먼저요. 헬릭스미스 오늘 빼놓을 수가 없겠습니다. 자, 헬릭스미스 당뇨병 치료제 후보 물질이죠. 엔진시스의 자체 임상 결과가요. 안정성 또 유효성까지 입증이 됐다라고 합니다. 오늘 이 소식 당연히 시장에서 반응 크게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었겠는데요. 상한가까지 뛰어오른 모습 오늘 확인이 됐습니다. 이 때문에 제약바이오주 전체적으로 오늘 기분 좋은 움직임 전반적으로 확인이 됐었는데요. 얼마만큼 뛰어올랐냐면요. 자, 21,500원 혹 올라왔습니다. 93,200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아, 이어서 다음 종목입니다. 역시 제약주 가지고 왔는데요. 동성제약 함께 살펴보시죠. 자, 동성제약이요. 세계 최초로 동물 실험을 통해서 췌장암 관련 치료 시스템을 개발했다라고 합니다. 이로써 췌장암 정복에 한 발자국 더 크게 다가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시장의 반응이 보였었는데요. 자, 오후장 들어서 소식 전해지면서 급등의 움직임이 포착이 됐습니다. 오늘 종가 보실까요? 8.58% 뛰어오르면서요. 18,35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입니다. 넷마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넷마블의요. 3분기 잠정 실적 집계가 결과가 나오게 됐습니다. 이 소식에 넷마블이 장 초반부터 좀 강세를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넷마블의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는 실적이 공시가 되면서요. 수익성 개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바라봤습니다. 종가 확인하시죠. 자, 오늘 장 초반 크게 95,400원 부근까지 올랐었고요. 자, 오늘 종가 같은 경우는 5% 가깝게 뛰어오르면서요. 91,6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은 LG전자입니다. 자, LG전자 역시 호실적이 나오게 된 겁니다. 3분기 영업이익이요. 시장 컨센서스를 크게 뛰어 올랐다라고 하면서 호재로 좀 작용을 했습니다. 게다가 역대 최대 매출이다라는 소식까지 더해지게 되면서 역시 주가가 반응을 하게 된 건데요. 함께 보시죠. 오늘 종가 4.52% 뛰어 오른 상태에서 종가 형성하며 거래 마쳤습니다. 69,400원까지 올라온 모습 확인이 됩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실 텐데요. LG전자는 웃었지만 LG화학 같은 경우는 글쎄요, 좀 쉽사리 기지개를 펴지 못하는 오늘 하루였습니다. 아니, 오늘뿐만이 아니라요. 3거래 연속 52주 신저가의 움직임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 3분기 실적이 부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전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화학 부문, 그러니까 LG화학의 주된 사업 부분이겠죠. 이 화학 부분에 있어서 좀 장기 침체로 실적이 부진할 것이다. 이러한 전망 나오게 되면서요. 오늘 역시 쭉쭉 빠지는 모습이 차트상에서도 그려지고 있습니다. 종가 보실까요? 2.36% 빠지면서요. 7,000원 내려갔습니다. 289,0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장을 뜨겁게 달군 투데이 핫 종목 5가지 살펴보셨습니다. 네, 투데이 핫 종목 살펴봤습니다. 헬릭스미스, 동성제약, 넷마블, LG전자, LG화학까지 이렇게 5가지를 꼽아봤는데요. 전문가님들은 어떤 종목을 눈여겨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강영균 전문가님, 어떤 종목 주목해서 보셨을까요? 네, 제가 주목해서 본 종목은 넷마블이라는 종목입니다. 게임주인데 지금까지 시장에서 게임주가 각광받는 시장이 네. 올해 들어서는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앞으로 뭐 좀 기대가 좀 된다. 그리고 넷마블을 필두로 해서 여러 게임사 종목들이 많이 올라와서 게임 업종이 좀 이렇게
상황이 됐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가도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넷마블 같은 경우는 이제 3분기, 2분기까지 실적이 좋지 않았어요. 근데 3분기 실적이 좋았던 이유가 2분기에 또 이제 6월 26일 날 급락하는 모습 보였는데 그게 이제 BTS 월드라는 그런 게임, 그 BTS를 통한 그런 BTS 월드라는 게임 이 대해서 론칭 전에 되게 큰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게 론칭한 이후에 그렇게 크게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기 때문에 실망감에서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서야 빛을 발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동안 했던 것들이 지금에서 매출을 찍히면서 일 매출 한 3억에서 4억 정도 찍히는 그런 어떻게 그때는 처음에는 좀 힘들었지만 지금에서야 다시 효자로 돌아온 것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에 따른 영업이익이 2분 3분기에 찍힌 거고 앞으로 3분기, 4분기에도 계속 찍힐 거라고 보기 때문에 더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 따라서 이제 그때 했던 마케팅비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번에 3분기, 4분기에는 좀 감소가 되고 비용 감소 등에 따라서 그런 것도 실적 부분, 영업이익적인 부분에서 또 더 플러스 알파가 된 부분이 아닐까라고 판단해 보고요. 오늘 시가가 한 5.7% 상승해서 시작했지만 장중에 고가를 95,500원인 9%까지 올라가는 그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시장을 보신 분들 다 아시다시피 오늘 시장의 모든 자금들이 다 바이오 쪽에 쏠렸기 때문에 이런 호우 실적에도 불구하고 크게 오르지 못하는 그리고 수급이 많이 몰리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 내일부터 있을 이제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에부터 실적이 발표되는 그런 시즌이 있어서 여러 가지 그런 시장의 매기들이 많이 흩어졌을 때 이렇게 호시적인 발표가 되고 앞으로 이렇게 좋아질 종목들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 해서 동전목 뽑았고요. 앞으로 이제 4분기에서 지금까지 갖고 있던 신작에 대한 4분기에 발표된 신작들이 있는데 그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실적으로 찍히는지가 가장 중요할 겁니다. 그게 만약에 실적으로 찍히게 된다면 앞으로 네마블의 주가는 지금이 최고 바닥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동 종목을 특징지로 뽑아왔고요. 앞으로 조금 좀 호흡을 좀 길게 가져가시면서 그 시장에 있는 돈들이 좀 여러 섹터들에게 퍼진다면 그 넷마블의 지금 주가보다는 한 9만 5천 원부터 10만 원, 그 이상의 11만 원, 12만 원까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동 종목을 좀 주의깊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넷마블 꼽아주셨는데요.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해주셨고요. 호흡 길게 가져가라 이렇게 조언까지 해주셨네요. 이어서 최영동 전문가님 관점에서 오늘 눈여겨본 종목 무엇이었는지 궁금하네요. 어떤 종목 눈여겨보셨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장마감 이후에 실적을 좀 발표를 해줬던 네. LG전자라는 종목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 IT 종목군들에서 장중에 좀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4.52% 좋은 흐름도 좀 보여줬고요. 네. 외국인과 기관 쪽에 대한 움직임들도 상당히 좀 좋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바닥권에서 골든크로스가 나왔다라는 부분들은 기술적으로 상당히 좀 의미 있지 않나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이러한 부분도 좀 보시게 되면은 3분기 영업이익이 1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을 해줬기 때문에 그만큼 LG전자가 보여주고 있는 성장성들은 뭐 알게 모르게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기업 스스로가 좀 키워나가고 있는 그런 이제 환경 자체가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좀 보시게 되면 일단은 이번에 발표된 잠정 실적치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큰 테두리를 발표를 해준 거고요. 2010년도 1분기 이후서부터 이러한 이제 주주 환원 정책으로 인해서 뭐 서비스를 좀 진행을 해주고 있는데 일단은 정상적인 실적 발표일에 조금 더 세분화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예측을 하는 부분들이 일단은 홈 어플라이언스 부분이겠죠. 가전 부분에 대한 성장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크지 않았나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좀 더 보게 되면은 일단은 국내에서 보시게 되면은 QD OLED, 삼성전자, 삼성 디스플레이와 이제 TV 시장에서 상당히 좀 각축을 좀 벌이고 있는 상황들인데 이렇게 각축을 벌이는 상황에서도 전체적인 OLED TV에 대한 성장 흐름들이 워낙 좀 가파르다 보니까 한 2천억 정도의 매출액 그리고 영업이익 자체를 만들어내지 않았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한 단계 더 레벨업 돼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가전 부분들 쪽보다는 일단은 그동안에 움직이지 못했었던 스마트폰 부분에 대한 성장 흐름들도 같이 좀 움직여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좀 삼성전자와의 갭을 많이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와 더불어서 신가전 판매에 대한 부분들이겠죠. 뭐 최근에 뭐 여러 가지 뭐 스타일러라든지 그리고 그동안에는 보지 못했던 새로운 가전, 백색 가전들에 대한 그 활동 범위 자체가 상당히 좀 커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 가치도 좀 같이 성장을 좀 해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동안에 좀 불명예스러웠던 LG전자, 뭐 2등주, 3등주로서 좀 오명을 좀 씻어내고요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을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오늘 LG전자 좀 기분 좋은 마음으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데이 핫 종목으로 LG전자 꼽아주셨는데요. 3분기 영업이익이 1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하죠. 앞으로도 좋은 흐름 예상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장을 뒤흔들었던 뉴스와 특징 주까지 살펴봤는데요. 이제부터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셨을 그 순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스탁세일즈로 돌아올게요. 머니W가 심혈을 기울여 기획하고 제작한 스탁세일즈 시간입니다. 오늘도 어마어마한 전문가분들 주말 잘 보내시고 나와주셨다고 합니다. 또 엄청난 종목까지 함께 가지고 와주셨다고 하는데요. 저와 함께 스탁세일즈 역시 기대해보도록 하시죠. 자, 저희 머니W는요. 매일매일 승자가 공개됩니다. 승자가 공개되면 주로 다음날 열리는 장중 무료 공개방송, 무료방송 진행해주시고 계시는데요. 무료방송 함께해주시면요. 여러분 혜택이 있습니다. 함께해주신 분들 중에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푸짐한 상품을 드리고 있는 건데요. 자, 과연 오늘 무료방송에서는 어떤 분께서 당첨이 되셨을까요? 저희 이 당첨자 추첨을 했고 지금 제 손에 있는데요.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네, 축하드립니다. 끝자리 번호 4048님이시네요. 성공 투자하실 수 있도록 머니W팀에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스탁세일즈 시작해보고자 하는데요. 자, 그 전에 전에 제시해주셨던 종목들 과연 어떤 움직임 나타냈는지 바로 확인을 해봐야겠죠? 또 승자는 누구인지 바로 화면 보여주세요. 네, 지난주 추천 종목 수익률 현황입니다. 한온시스템 가지고 나와주셨던 최용동 전문가님, 한온시스템이 0.86% 뛰어오른 모습 확인이 됐고요. 자, 강영균 전문가께서는 영우 DSP 가지고 와주셨죠. 자, 3.59% 10월 4일 고가 기준으로 올라온 모습도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승자는요? 네, 축배를 들어라. 이번 주 우승자는 영우 DSP를 가지고 와주신 강영균 전문가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전문가님. 자, 이렇게 또 승자를 확인하고 나니까요. 여러분, 오늘은 또 어떤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게 될지 궁금해지지 않으신가요? 제가 또 오늘 열심히 힌트를 준비했는데요. 함께 구경하러 가보시죠. 네, 최영동 전문가님 나와주셨습니다. 추세 추종 대시세 포착 기법으로 항상 좋은 종목만 쏙쏙 골라서 가지고 와주시는데요. 와, 오늘 이렇게 종목이 길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총 8글자입니다. 근데요, 종목은 길지만 여러분 단번에 알아맞추실 수 있을 것 같은 종목입니다. 아, 왜냐하면요, 제약주 관련해서 삼형제가 있습니다. 그 삼형제 관련해서요, 한 종목인데요. 특히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코스닥 시가총액에서 최상위권에 랭킹이 되어 있는 종목이기도 하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의 긴 힌트를 드리지 않아도 아실 수 있을 법합니다. 자, 이 종목 왜 가지고 나와주셨을까요? 잠시만 기다리시면 스탁세일즈 좀 더 확실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이어서 다음 전문가께서 기다려주시고 계시죠. 자, 강형균 전문가 메이저 수급 포착의 승부사신데요. 강형균 전문가께서 오늘 가지고 오신 종목은요. 바로 5글자입니다. 게임 관련주인데요. 여러분, 이 게임 안 해보셨던 분이 손에 꼽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처음 나왔을 때요. 정말 지하철에 타면요. 이 게임만 하는 사람들로 드글드글 했었거든요. 자, 이게 같은 동물들끼리 연결이 돼서 그 부분을 누르면 팡 하고 터지는 게임을 만든 회사입니다. 동물은 영어로 애니멀이고 팡 하고 깨지니까 애니멀 팡 관련한 게임이겠죠? 자, 이 종목 왜 가지고 와주셨을까요? 그리고 어떤 종목일까요?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역시 스탁세일즈 좀 더 활기차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준 전문가께서는 승자시기 때문에요. 내일 장중 무료방송 진행해 주십니다. 시크릿 종목과 함께 또 궁금한 상황들까지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최용동 전문가와 함께 코스닥 시가총액 최상위권에 랭킹된 그 종목 왜 가지고 하셨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까요? 머니W 채널 고정!
지금까지 이런 방송은 없었다. 이것은 종목 추천인가 세일즈인가. 스탁 세일즈 오늘 최영동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셀트리온 삼총사의 주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그중 특히 주목할 만한 게 셀트리온 헬스케어인데요.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신제품 출시가 2020년에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확실한 고성장이 예상이 된다고 하는데요. 올해 안에 트룩시마 그리고 허쥬마를 미국 시장에 내놓는다고 하던데 이거 호재 맞죠, 전문가님? 예, 그렇습니다. 이제 호재만 봐야 되겠죠. 네. 네, 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한 트렌드를 좀 먼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오늘 가장 뜨겁게 움직였던 섹터가 앵커님 뭐 보나마나 바이오 그러네요. 종목이겠죠. 네. 자 바이오 종목 중 안에서도 최근 들어서 신약과 관련된 모멘텀들이 상당히 좀 많이 퇴색이 좀 됐었습니다. 하지만 네. 최근 들어서 바닥을 만들어내주면서 오늘 같은 경우 신라젠이라든지 헬릭스미스라든지 그동안에 우리에게 좀 실망을 안겨줬던 신약과 관련된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상당히 급상승하는 흐름으로 좀 보여줬습니다. 자 일단은 과연 시장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연속성을 좀 보여줄까에 대해서 고민을 상당히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뭐 그런 부분에서 보시게 되면 제약바이오 종목군들, 뭐 신약 모멘텀이 있는 종목군들도 이 시간에 말씀드리면 좋긴 한데 네.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을 투자를 하시면서 가장 좀 안정적이면서 우리에게 좀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상당히 좀 많이 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되면은 기술력을 인정을 받았었고요. 그와 더불어서 유럽 시장뿐만 아니고 미국 시장까지 진출을 한 대표적인 종목들을 좀 찾아보다 보니까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는 종목이 눈에 딱 들어왔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한 2년여 기간 동안에 주가에 대한 하락세가 좀 상당히 좀 컸었습니다. 자 이렇게 진행이 됐었던 가장 큰 요소들을 좀 보게 되면 그동안에 너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시장에서 가격 하락이 상당히 좀 가팔랐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와 더불어서 가격 하락, 그러니까 쉽게 말씀해서 오리지널 약품 대비해서 바이오 시밀러의 제품들 같은 경우는 가격 하락 부분들이 상당히 가장 큰 리스크 요인들인데 그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좀 진행이 되다 보니까 2018년도 1월 달에 주가 자체가 16만 원이었는데 그 주가가 지금 5만 원대까지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부분들, 그러니까 쉽게 말씀해서 출시일이 잡히고 나서부터는 그 가격, 그러니까 제품 가격에 대한 하방 경직성 어느 정도 잡히지 않았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렇다고 되면 지금서부터는 제품 가격에 대한 내용보다는 오히려 진출한 시장에서 어느 정도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느냐, 어느 정도 빠르게 그 포션 자체를 넓혀갈 수 있느냐에 대한 게임이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네. 뭐 그런 부분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은 앞서 언급하셨던 트룩시마라든지 허주마에 대한 가능성들 올해 11월 달에 지금 출시가 예정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보시게 되면은 그동안에 오리지널 약품에 대한 수요 부분도 상당히 좀 안정적이었던 제품들이었습니다. 네. 뭐 암 쪽이라든지 그리고 관절염이라든지 그러니까 그동안에 쉽게 우리 환자분들이 상당 부분 좀 뭐라 해야 되나 많이 복용을 했었던 부분들이었고 병원에서 처방이 좀 많았었던 부분들인데 네. 생각보다 가격이 비쌌다는 얘기죠. 오리지널 가격들이. 그렇다고 되면 이제 굉장히 좀 저렴해진 바이오 시밀러 쪽으로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사보험에서 그 보험 리스트 안에 들어야지만 어느 정도 잡아갈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되면은 최근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그리고 셀트리온이 출시를 해내주고 있는 이러한 제품에 대한 수요 부분들은 생각보다는 안정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신약 관련 제약주 좋은 흐름 보여줬는데요. 특히 셀트리온 헬스케어 가장 눈여겨볼 만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또 기대가 되는 호재 소식이요. 유럽 시장에 램시마 SC를 내놓게 된다 이런 또 소식이 들렸는데 이게 판매 허가가 될 거란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허가는 뭐 거의 다 직전까지 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램시마 SC가 보시게 되면 이제 알약 형태가 아니고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주사 아. 형태이기 때문에 피하 주사제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서 원재료가 그러니까 원약이 그러니까 경쟁 업체에서 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성공을 시켰습니다. 쉽게 네. 말씀해서 그동안에 셀트리온이 바이오 시밀러 쪽에 포커스를 좀 맞춰줬다라고 하게 되면 램시마 SC 같은 경우는 새로운 오리지널 약품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만큼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기술력에 따라서 그동안에는 바이오 시밀러로서 계속 지금 시장을 좀 추종을 하는 입장이었다라고 하게 되면 이 램시마 SC를 출시를 하고 유럽 쪽에서 판매 허가까지 득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시장을 좀 선도할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또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되지 않을까, 회사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새로운 전기를 만들어낸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램시마 SC를 통해서.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이 램시마 SC도 마찬가지로 유럽 쪽에서 성공을 거둔 이후에 또 미국 쪽으로 좀 넘어가 준다라고 하게 되면 바이오 시밀러에서 상당 부분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가격적인 부분들에서 우리가 우위를 점하지 못했다라고 하게 되면 램시마 SC 같은 경우는 오히려 가격적인 부분에서
안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셀티온에 대한 움직임들, 바이오 시밀러로서 시장에 안착을 하고요. 그리고 램시마 SC라는 새로운 오리지널 제약을 가지고 시장을 좀 점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램시마 SC의 유럽에 허가 직전까지 와 있는 이러한 흐름들은 상당 부분 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오리지널 약품인 램시마 SC의 출시 소식이 충분히 시장을 선도할 만큼 정말 많은 또 호재 소식을 이끌어올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가격에서도 우위가 가능하다고 해주셨으니까 이 점 꼭 기억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 이어서 드리도록 할게요. 유방암과 위암 항암제인 바이오시밀러 트룩시마가 4분기에 판매될 거란 소식도 계속해서 들려오는 것 같은데요. 이것 또한 수혜를 기대해봐도 되는 걸까요? 예, 그렇습니다. 뭐 앞서 첫 번째 질문하셨을 때 말씀드리긴 했는데 트룩시마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뭐 11월 달에 판매가 좀 이루어지게 되면은 경쟁사 화이자의 제품 자체가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뒤이어서 제품이 출시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트룩시마가 미국 시장에서 출시가 됐었을 때 한 3개월, 4개월 정도 기간 동안에 빠르게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야 된다라는 뭐 부담감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네. 이미 원료가 그러니까 오리지널 제품이겠죠. 오리지널 제품이 2015년도 한 해만 5조 정도가 팔린 상황들이기 때문에 네. 상당 부분 대형 뭐 블록버스터 제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바이오 시밀러 거의 90% 이상의 효능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이 트룩시마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미국 시장에 좀 안착이 좀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3분기 실적 부분들이 다소 아쉬울 수는 있겠지만 이 3분기에 보여주지 못했던 트룩시마에 대한 부분들, 호주마에 대한 부분들이 4분기 실적서부터 잡힐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오히려 실적으로 인해서 주가가 좀 밀려준다라고 하게 되면 매수를 해야 되는 타이밍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단순하게 4분기 실적만을 놓고 보고 있는 종목은 아니고요. 2020년도에 대한 전반적인 뭐라고 될까 제품에 대한 포트폴리오가 완벽하게 유럽과 미국을 공략을 했었을 때 과연 어느 정도의 파급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단기적인 시각보다는 오히려 중장기적인 시각을 좀 바라보자. 그리고 찬바람이 불 때 그리고 2020년 한 해가 넘어가는 이 시점까지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으로 이 시간에 좀 강조해서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호재 소식이 넘치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중장기적으로 바라볼 만하다라고까지 그 가치를 판단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종목도 소개가 되는데 지금 채널 돌리신 분들 많으시다고요. 그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성 캐스터 도와주세요. 네, 저와 함께 셀트리온 헬스케어 다시 정리해보도록 하시죠. 셀트리온 3인방 중에 하나였고요. 코스닥에서 굉장히 큰 대장주로서의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투자 포인트가 있어서 지금 이 시점에 가지고 와주셨는지요?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한내 봐주세요.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요. 이제 곧 미국에서 신제품을 출시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서요. 지금 증권가에서도요. 이 투자 의견을 좀 더 목표가를 상향하는 조정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대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매출액까지 확대될 수 있다라고 하는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다음 이제는 유럽 시장으로 좀 떠나볼까요? 미국 시장에서 유럽 시장으로 좀 왔습니다. 자, 램시마 SC 같은 경우가 이제 판매 허가가 기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얼마 전에요. 9월 말쯤에 이 뉴스가 나오게 되면서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굉장히 크게 움직였던 적도 있었습니다. 시장을 선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가능성까지 짚어주셨기 때문에요. 이 부분도 여러분 두고두고 계속해서 팔로잉 해 가셔야 할 부분이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투자 포인트였습니다. 자, 이 트룩시마. 예, 항암제 트룩시마 같은 경우가요. 4분기에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이 3분기 실적에 있어서 반영되지 못했던 부분들이 4분기에 있어서 다시 반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중장기적으로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쭉 가져가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잘 깔끔하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쯤에서 최영동 전문가께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죠. 최영동 전문가님. 예, 자리에 있습니다. 네, 전문가님 제가 오늘 또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아, 다름이 아니라 사실 제약바이오주 같은 경우는 기대감에 좀 움직이기도 하잖아요. 예. 근데 최근 같은 경우는 오늘 같은 경우 굉장히 좋습니다. 뭐 종목별 이슈에 따라서 잘 살펴봐야 되는 것도 있지만 사실 또 그만큼 되었어가지고요. 맞습니다. 이 제약바이오주 다시 좀 우리가 생각해 볼만한 거 맞는지 다시 대이기 싫거든요, 전문가님. 알려주세요. 예, 그렇습니다. 아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제약바이오 종목군들 최근에 올라가는 모습도 좀 보면서 과연 내가 이 종목을 다시 사야 되나? 이 생각을 고민을 되게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미 임상에 대한 부분들이 다소 조금 아쉬웠던 종목군들이 워낙 시장에서 강하게 움직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 종목에 대해서 정말
뭐 속된 표현으로 좀 하늘 뗐다라고 네. 생각을 하는 그런 이제 투자자분들 계실 수가 있으실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처음에 말씀드릴 때 이거는 투자 성향에 대한 부분들일 것 같아요. 쉽게 말씀드려서 신약과 관련된 부분들이 시장에서 부각이 이루어지고 임상이 차례대로 1상, 2상, 3상 이런 식으로 좀 잘 진행이 돼준다고 하게 되면은 주가는 정말 가히 폭발적으로 상승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경우는 이미 임상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안 좋았던 이면 자체, 어두운 부분을 본 상태이기 때문에 투심이 쉽게 살아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은 좀 안 들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오히려 확실하게 이미 임상이라는 부분이라든지 판매 권고라든지 판매 확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끝난 쪽에서 바이어 시밀러 쪽에서 접근을 해보자라는 저희의 측면이겠죠. 뭐 그렇다고 되면 오늘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뭐 좋다, 뭐 이게 좋다, 뭐 이게 딱 이거보다는 전체적인 시장을 놓고 봤었을 때 제약 바이오 종목군들 중에서 신약이라든지 아니 신약이냐 아니면 내가 바이오 시밀러 확실하게 임상 결과들을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을 매수를 할 것이 냐는 뭐 우리 시청자분들의 투자 판단이 좀 좋지 않을까를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바이러 시밀러 쪽에 조금 더 안정적인 투자를 한번 이어가보자. 제약바이오 종목군들 중에서 정말 뜬구름 잡는 흐름들보다는 정말 안정적으로 실적이 나와주고 그 기업 자체가 글로벌 시장에서 좀 커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해보자라는 의미에서 헬스케어 쪽으로 바이오 시밀러 쪽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자 성향과 관련된 이야기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또 제약 바이오 중에서 특히나 바이오 시밀러를 중점적으로 전문가님께서 공략해보는 것도 추천을 해주셨으니까요. 참고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순서가 남아있습니다. 가격 전략 들어가셔야죠. 자, 가격 전략 전문가님. 너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잘 좀 세워주세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오늘 분위기 나쁘지 않습니다. 4.36% 상승이 좀 진행이 됐고요.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세도 일단은 유입이 되는 부분을 확인했었고요. 그와 더불어서 기관 쪽에 대한 매수세도 상당히 강하게 유입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뭐 기관들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쉽게 말씀해서 메이저에 대한 수급 자체가 워낙 안정적으로 좀 들어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자에 대한 움직임들은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내일 신약과 관련된 종목군들이 일부 차익 매물들이 나와준다라고 하게 되더라도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좀 용감하게 매수를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시초가에 매수를 해서 진행을 해보고요. 그리고 단계적으로 저희가 좀 밟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AS를 해드릴 생각이기 때문에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너무 터무니없는 목표가를 제시해드리고 싶은 욕심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간 자체가 워낙 또 길어질 수가 있는 상황들이니까요. 지금 당장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수익을 확인할 수 있는 가격대라고 할 수 있는 7만 원대까지에 대한 1차적인 목표치 설정을 해서 대응을 해보고요. 뭐 손절량은 굉장히 심플하게 접근을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계단식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첫 번째 계단이라고 할 수 있겠죠. 4만 5천 원대를 하향시키지 않으면은 보유하는 전략을 제시해드리니까 손절 자체는 4만 5천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이 오늘 준비해주신 종목은 셀트리온 헬스케어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종이와 펜 모두 준비하셨죠? 지금 한번 적을 준비해보시고요. 다시 한번 더 정리해드릴게요.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였습니다. 자, 투자 포인트 한 판에 정리했는데요. 다시 봐주시죠. 신제품 출시하고 있죠. 기대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유럽에서는 렌시마 SC에 대한 판매 허가 기대까지. 게다가 또 항암제 트룩시마가 4분기에 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여러 가지 호재가 잇따라 있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가격 전략 세워보면 좋을까요? 좀 더 용감하게 우리 실종가 도전해보자라고 얘기해 주시고 있습니다. 메이저 수급도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태라고 하시면서 목표가 1차적으로 7만 원 제시해 주셨고요. 현재 계단식 성장을 이뤄가고 있는데 직전 계단입니다. 4만 7천 원 부근도 제시해 볼 수 있겠지만 4만 5천 원 부근이 직전 계단이기 때문에요. 이 부분이 터치가 되면 손절 라인으로 잡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성공 투자 기원합니다. 네, 지금까지 최영동 전문가의 종목 셀트리온 헬스케어 함께 살펴보셨고요. 정말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화면 통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방송은 없었다. 이것은 종목 추천인가? 세일즈인가? 스탁세일즈. 두 번째 종목은요. 썬데이 토즈입니다. 썬데이 토즈는 캐주얼 게임 개발사인데요. 지난 9월 24일에요. 썬데이 토즈의 디즈니팝이 아시아 지역에 출시 사전 예약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약 130만 명의 사전 가입자가 있었다고 해요. 출시 전까지 200만 명 정도가 예상이 된다고 하는데 이거 엄청난 인기인 거죠, 전문가님?
예, 엄청난 인기죠. 네. 엄청난 인기인 거고요. 지금 원래 이 디즈니팝이 우리나라에서는 좀 더 빨리 출시됐어요. 4월 달에 출시됐었는데, 네. 보통 요새 가장,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파급력이 있는 SNS는 카카오죠. 카카오톡인데, 네. 이 디즈니팝인 그 썬데이 소재가 디즈니팝을 카카오를 통해서 그 뭐랄까 광고라든지 홍보 활동을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하는 바람에 그게 아무래도 실적만큼 자기네가 기대하는 만큼의 그 성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지금 아시아에 이번에 다시 출시하는 디즈니팝은 일본을 중점적으로 공략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그때 카카오를 통해서 했었던 실패를 교훈 삼아서 일본에서 가장 그 파급력이 있는 라인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전 예약 시 라인 스티커를 증정하는 등 그런 걸로 해서 지금까지는 한 사전 예약자가 130만 명인데 앞으로 200만 명 그리고 조금 더 있을 때면 더 많은 가입자 수가 더 늘어날 거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일본 시장뿐만 아니라 아시아 시장에도 런칭을 한다니까 물론 기대치는 좀 낮습니다만 플러스 알파라는 효과가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썬데이 토즈가 이번에 기획하고 있는 디즈니팝에 대한 기대감은 좀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디즈니팝 썬데이 토즈 이번에는 실패를 교훈 삼아서 홍보 마케팅을 굉장히 잘하고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질문은요. 영업이익 관련된 질문 한번 좀 드려보려고 해요. 썬데이 토즈 3분기 영업이익이 13억 원이었습니다. 이것은 사실 전분기와 비교를 했을 때 128% 정도 성장한 것으로 기대가 되면서 실적 턴어라운드까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것도 호재 소식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되게 좋은 큰 호재 소식인데 지금까지 썬데이 토즈 하면 여러분들이 정말 국민 게임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 네. 모바일 게임이라고 해서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진짜 연령층이 엄청나죠. 네. 다 하는 게임인데 그 게임을 엄청나게 성공을 했고 그래서 뭐 재무 구조는 되게 탄탄합니다. 근데 그 게임 이후에 신작들이 계속 그렇게 큰 성과를 이루지 못해서 그동안에 재무가 좋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실적이 좋지 않은데 재무는 탄탄하죠. 근데 올해 그러니까 4반기에 이어질 지금 디즈니 팝을 필두로 해서 내년에 애니팡 4가 나오거든요. 그것까지 연계가 된다면 지금이 실적 턴어라운드 물론 3분기 실적이 좀 좋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분기 대비는 되게 좋은데 연간 대비, 전년도의 3분기 대비는 안 좋긴 합니다. 그렇지만 전분기 대비에서 되게 좋아진 거죠. 그런 걸 봤을 때 이 디즈니팝에 대한 실적이 더 좋아지고 그다음에 앞으로 4분기에 더 좋아지게 된다면 더 크게 갈 수 있고요. 지금 얘네 그 썬데이 토즈에서 예상하는 자기네 그 게임의 가치가 일매출이 보통 지금 1,500만 원 정도를 예측을 해서 일매출 1,500만 원 정도 해서 지금 주가를 지금 정도로 딱 보고 있는데 네. 지금 이 동사가 갖고 있는 다른 게임들의 평균 일매출 수익력이 3,000만 원에서 한 3,500만 원 정도 된답니다. 그러면 그거 정도 올라가게 된다면 지금의 주가는 그 주식 순가찬 순 그 평가를 해서 매겨본다면 지금보다는 한 40% 정도는 더 올라가지 않겠나라는 그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물론 그게 가치가 더 평가돼야겠죠. 그만큼의 일매출이 평가가 돼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이 앞으로 평균치만 평타만 친다고 해도 지금보다는 주가가 더 올라갈 거고 실적도 더 반영이 될 거고요. 디즈니팝에 대한 인기도가 더 높아진다면 최고는 한 일매출 5천만 원까지 간다고 하면 지금의 주가는 정말 더 저렴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렇군요. 썬데이 토즈 실적 앞으로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해주셨고요. 주가도 저평가되어 있는 것 같다고 이야기해주셨습니다. 자, 추가 상승 여부도 투자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되는 포인트인데요. 2017년에 전고점을 찍고 계속해서 우하향 곡선으로 또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최근에 하지만 신작에 대한 기대감 방금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 기대감으로 인해서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은데요. 최근에 대량 거래를 통한 상승을 후에 조정을 받고 추가 상승 여력까지 계속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좋게 봐야 되는 거 맞죠, 전문가님? 예, 제가 하고 싶으면 다 하기 때문에 거의 전문가시네요. 네. 예, 맞습니다. 2017년도에 완전 고점을 찍고 나서 계속 우회향을 했습니다. 네. 그전까지는 애니팡에 대한 기대치도 있었고 그거에 따라 선대 토즈가 하고 있는 그 가장 큰 매출의 한 부분인 게 뭐냐면 게임도 있지만 게임을 통해서 광고 수익이 엄청나거든요. 근데 그 신작 게임이 좀 크게 히트 치지 못하다 보니까 그 광고 수익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애니팡 때 엄청나게 인기해서 광고 수익이 많이 끌어들였기 때문에 그걸로 재무 구조도 많이 바꿨고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재무제표의 부채 비용도 엄청나게 낮기 때문에 되게 좋은 회사입니다. 근데
2018년도까지 되게 우호향에서 안 좋았었는데 2019년도 지금 그러니까 거의 한 1년 만이죠. 한 11개월 1년 만에 대량 거래 한 300만 주 정도 거래량이 터진 거는 정말 이번에 처음이지 않을까라고 싶습니다. 올해 들어 처음입니다. 한 250만 주 정도 터졌는데 올해 들어 처음 거래량이 터지면서 그동안에 돌파하지 못했던 62평, 120평까지 다 돌파하는 흐름입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이제 전 거래를 그랬고 오늘 거래일에서도 조정을 받았지만 그래도 양봉상의 아름다운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되게 좋아 보이고요. 그리고 이거 지금 앞으로 또 기대되는 실적이라든지 앞으로 기대되는 시장의 가치를 봤을 때 지금보다는 주가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평가됐기 때문에 더 올라갈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선데이 투즈 이렇게 좋은 정보 다시 한 번 더 정리 도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어성 캐스터 도와주세요. 네, 메이저 수급 포착의 승부사 강영근 전문가가 오늘 가지고 오신 종목 바로 선데이 투자였습니다. 어떤 투자 포인트 있을까요? 판넬 준비했는데요. 여러분 첫 번째 판넬 너무 예쁘죠? 바로 게임입니다. 이 디즈니 팝 아시아에서 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캐릭터도 너무 예쁘고요. 또 다양한 특징들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잘 또 터질 수 있을지 역시 기대를 해보도록 할게요. 아 그리고 3분기 영업이익이요. 전분기 대비해서 100%가 넘게 오를 것이다 라고 하면서 주가도 업, 실적도 업되면 터너라운드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자, 게다가 지금 또 거래량이 터져줬어요. 이게 거의 1년 만에 터진 거래량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까지 이 저력을 보여줄 수 있는지 선데이 토즈 짚어주셨습니다. 강영근 전문가께 질문을 해볼게요. 강영근 전문가님, 네. 메이저 수급 포착의 승부사시잖아요. 근데 오늘은 수급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요. 딱히 이럴 듯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건 잘 모르겠던데 한번 짚어주시죠. 예, 제가 썬데이 토즈라는 종목을 가져오면서 다 좋은데, 네. 터널도 다 좋은데 수급이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그런 걱정이 있었는데 그걸 콕 집어서 아프게 집어주셨습니다. 예. 썬데이 토즈라는 종목이 물론 최근에 주가 흐름 보면은 주식이 올라갈 때 보면은 연기금이 뭐 포착이 되든지 아니면은 외국인이 딱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게 특별하게 보이진 않습니다만 최근에 보시면 딱 그 그냥 그 뭐냐 기관에서 보시면 투신 쪽에서 주가가 확 올랐을 때 한 2만 3천 주와 그리고 오늘 조정 아름답게 봤을 때 1만 7천 주가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지금의 수급의 시작이지 않을까는 기대를 해보고요. 지금까지는 출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연말에 아니 10월 말부터 출시된 정식 출시가 됐을 때 기대감을 더 증폭되기 때문에 네. 그때부터 정상적인 수급이 들어오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네, 수급에 대한 궁금증까지 해소를 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가격 전략 여쭤봐야겠죠. 전문가님 가격 전략 좀 잘 세워주세요. 네, 지금 썬데이 토즈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1년 만에 대량 거래가 들어온 거래량으로서 장대 양봉에서 씩 빠르게 급등을 한 이런 종목들은 보통은 쉬어가는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빠르게 달려왔기 때문에 조금 쉬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린 그 목표가는 아니 매수가는 한 18,000원 정도 초반에서 한 18,000원 정도가 되겠고요. 목표가는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2만 원 정도가 지금의 평균 그냥 생각하는 컨센서스라고 한다면 40% 정도 올라간 2만 8천 원 정도 2만 7천 원, 8천 원 정도가 목표가였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좀 목표가가 큰 만큼 좀 러프하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장대 양봉의 하단이 한 14천 원 정도 14천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강영균 전문가의 썬데이 토즈 살펴보셨고요.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에 나온 이슈와 종목에 대해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요, 내일 무료 방송에서 또 도와주신다고 하니까요, 꼭 참여해보셔서 궁금증 해결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위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